이번에는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MBC 회칼 황상무 이분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분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? 근데 그 양반도 웃긴 게 그 양반도 KBS 그 뭐야 아나운서 뭐 보도본 뭐 이렇게 뉴스 진행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인이면서 그 언론을 갖다가 타 방송국 그 언론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? 그 잘못된 거잖아. 근데 그 양반이 64년생 같으면 1964년 같으면 갑진생이거든. 그러니까 그 양반도 나가는 삼재 땜을 하느라고 그게 어떻게 63년이야. 63년. 그럼 토끼띠네. 예, 네, 63년 7월 18일.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겠지. 작년부터 성준이 넘쳤으니까 그분 금년에 너무 안 좋은데. 그 양반이 용띠어도 안 좋지만 토끼띠어도 안 좋아.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런 것 같아요, 선생님 봤을 때? 그 위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. MBC 쪽에서도 뭐 국민들도 다 알지만 MBC에서 한때는 뭐 그 방송 그 윤 대통령에 관한 거 했을 때 바이든? 응, 뭐 그런 거 해갖고 많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황상무라는 사람은 KBS 그쪽 출신이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과하게 윗선에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그 회칼이 누구를 향했겠어. MBC 향했다가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잖아. 부메랑이 돼서.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곤욕을 치르실 것 같은데. 아, 곤욕을 치를 거다? 왜냐면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운세가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야 총선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. 그러니까 총선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? 그러니까 언론은 어떻게 보면 자법 그 경 뭐 MBC 니네 조심해라 이거 아, 경고인데 결론은 많은 언론들한테 돌아서 맞는 거였잖아. 그리고 또 야당 측에서도 계속 그거 가지고 논란을 할 거고 그러려면은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국민들 눈이나 이런 걸 의식한다면 그 사람을 내려보내야겠지. 일단 잘 보이려고 한 거다. 그렇지.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님이 그런 게 있더라고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아부하면 좋은데 유독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. 그래서 그런지 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정 뭐 이렇게 막 그냥 과잉 충성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그냥 밑에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더 욕을 먹는 것 같아. 참모진이 그러니까 잘 들어와 참모진이 정말 별로인 거고 또. 오노가 참모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. 아무래도 그 황상무란 분은 자기는 버티고 있고 싶을지 몰라도 타의 의서라도 내려오지 싶어.